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I work, God works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연결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군 천사, 그룹 천사, 스랍 천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6장입니다.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의 유명한 말씀이 6장에 있습니다. 그 6장에 스랍,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언급되는 천사이에요. 성경에 천사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천사의 종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천사 개인의 이름으로는 미가엘, 마이클이 나오고 가브리엘, 리 나옵니다. 천사의 종류로는 천군 천사, heavenly host, 군인 천사들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천군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군 천사, 군인 천사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천군 천사, 군인 천사가 뭘 하냐?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곧 찬송이 군인 천사의 무기라는 거죠. 천군 천사의 대적 원수는 마귀 귀신입니다. 마귀 귀신은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총과 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영적인 무기냐?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고 찬송에 도망가요. 신약 성경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에 해당하는 모압, 암몬, 세일 세 지역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침공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남왕국 유다는 약하다를 말합니다. 그때 남왕국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어제 강조한 아스와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왕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왕 본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를 말하죠. 그리고 왕은 백성들과 함께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백성과 왕이 찬송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셔서 모압, 암몬, 세일의 군대와 싸워 주셔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복병, 앰부시는 여호사밧이 준비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군인 천사를 말합니다. 근거는 복병이 일어나서 모압, 암몬, 세일을 쳤다 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암몬 모압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세 민족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워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원래는 동맹군인데 서로를 적군으로 알아보고 싸우고 나중엔 자기들끼리 적군으로 알아보고 싸워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 복병이 아니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군대, 군인 천사가 개입을 한 겁니다. 똑같은 차원이 본문 이사야로 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곧 천군 천사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다 죽입니다. 역대하의 단어로 하면 하나님의 복병이 이사야 때에도 일어나요. 적용하면 우리도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병이 천군 천사도 되고 직장에서 나를 돕는 누구도 되고 학교에서 우리 자녀를 선대하는 교사, 친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를 도왔을까? 까닭없이 왜 내게 선대했을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병인 거예요. 그 복병이 언제 일어났다 말하느냐? 찬송할 때라고 역대하는 말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I work,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천군 천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는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한 주간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천사의 종류는 그룹 천사, 체러빔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늘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천사의 집단 중 하나이에요. 체러빔 and 세라핌 falling down before thee. 찬양이 있죠.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천사의 그룹인데 이 그룹 천사 체러빔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문을 막으실 때에 그룹 체러빔이 칼을 들고 막아요. 그리고 또 그룹 천사가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성막입니다. 이동식 성전에 해당하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아크,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위를 시온좌, 머시시트, 속죄소라는 공간을 그룹 천사가 만들어냅니다. 이 법궤 언약궤라 불리는 그 아크 박스 위에 그룹 천사 둘을 조각해 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룹 천사의 날개를 마주보게 해놓으라 하셔요.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이 법궤라면 이 양쪽의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날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을 속죄소, 죄를 사하는 곳, 영어로는 mercy seat, 시은좌, mercy,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그룹 날개 아래, 곧 법궤 위, 두 날개 아래 mercy seat 공간을 찬양하는 찬송가들이 많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그와 같은 찬양의 날개가 그 속죄소를 만드는 그룹 천사의 날개를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치료의 광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할 때 광선이 날개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 이 광선의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광선, 날개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번역한 American Standard Version도 미국 장로교회 PCUSA 공식 성경인 NRSV도
우리 영어예배에서 많이 보는 ESV도 wings로 번역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영어성경 King James Version, 가장 많이 보는 NIV도 wings in healing in its wings로 날개 안에로 번역을 해요. 곧 영어성경들은 다 치료의 날개입니다. 한글 성경은 치료의 광선이에요. 날개 광선 같은 단어여서 번역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광선, 영어 성경은 날개입니다. 그럼 치료의 날개가 뭐냐? 전술한 mercy seat, 속죄소 위에 그룹 전사의 날개이에요. 곧 치료가 어디서 나느냐? 속죄소 앞에 나올 때, 곧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속죄소 mercy seat로부터 나오는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자리가 영적 mercy seat, 시은좌가 되고 속죄소가 돼서 우리의 죄 문제도 사해 주시고 mercy가 말하듯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의 종류로 이제 복수명사로 나오는 것이 이사야 6장의 스랍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세라핌으로 나와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특징이 날개가 여섯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찬양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세 번 찬양합니다. 영어로 하면 holy holy holy이에요. 거기서 나온 찬송가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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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Cherubim and Seraphim falling down before thee 이에요. 그걸 이사야가 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세라핌이란 천사를 보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요. 그러자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간증해야지 책 써야지가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그걸 이사야에서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이고 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우리 예수 믿고 입술도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의 말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입술, 기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 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전술한 천군 천사의 무기가 찬양이다라고 하면 우리 찬송하는 입술 돼야 됩니다. 성경 읽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엄마가 변했어요, 아들이 달라졌어요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말에서 긍정하고 믿음의 말,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입술의 변화이에요. 그렇게 이사야가 스랍 천사를 보고 자기 죄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러자 스랍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안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곧 입술을 정케 만들어줘요.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스랍 천사가 하는 말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이사야가 들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를 듣고 이사야가 답을 합니다.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 곳으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곧 I work,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이에요.
사람은, 세상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사람은, 세상은 유능함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유능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능력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이사야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ere I am, send me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이 오늘도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나서기를 바래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차원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소원하고 서약하는 차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 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보에 세 달의 교회 행사를 늘 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째, 천군 천사가 있다. 군인 천사의 무기는 찬송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우리를 도우신다. 둘째, 그룹 천사 체로빔이 있다. 그룹 천사 날개 아래를 속죄소 죄를 사해 주시는 곳 Mercy Seat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부른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영적 Mercy Seat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케 하셨다. 그 입술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곧 Use me for your glory와 같은 나를 사용하소서 Yes Lord I work for you의 고백을 했다. 찬양하는 입술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나도 일하는 우리와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군 천사의 입술의 무기와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원수 마귀 귀신 우울증 불면증 중독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Mercy Seat 속죄소와 같은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용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감당할 은혜와 능력 체력 지력 영력 경제력 믿음 도울 사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가을을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을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복병들을 일으켜주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